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민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도 단순한 경제성장의 틀을 넘어서서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다변화, 복잡화, 그리고 점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접근 방법은 여러 인재방문사회의 학제간 연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갖춘 사회복지학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학부는 사회복지학 전공, 청소년 상담 심리 전공 두 개 전공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직업 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과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학 전공과 청소년 상담 심리 전공 중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지 욕구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사상구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심리 전공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육성을 주도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청소년 활동 지도 전문가,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고 학생 실습, 인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2004년에 개설된 이래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전문 교육 맞춤형 진로 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과정과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청소년 지도자와 상담사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아동,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정신보건복지, 의료사회복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노후 대책이 마땅하지 않는 노인들은 절망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세워지는 사회를 함께 꿈꾸고 함께 걸어갑시다. 저희 학부는 진짜 흥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 행사나 로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흥이 넘치는데요. 노래 하나를 틀어놓으면 다 같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잘 놀아요. 근데 또 반대로 과제 시즌에는 다들 막 투덜대면서도 로비나 강의실에 모여서 열심히 과제하고 시험 기간엔 공부하러 학교 오는 친구들이 꽤 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길 줄 아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조별 과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정말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태도와 지식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말하자면 해외 교류 프로그램과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해외 자매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학기를 이수하고 오는 제도입니다. 미국 LA, 중국, 일본 등으로 갈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해외 봉사단 활동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학 제도는 BDLE 장학금, 학습포인트 장학금, 디딤돌 장학금 등으로 본인이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과 내에서는 CKD 사업 중 하나인 실무 강화 프로그램으로 각 전공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학년인데 저희 학부는 토론하는 수업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생각을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교수님께서 간단한 이론 설명 후에 조끼리 이론을 적용한 사례 분석 토론이나
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수업이 제일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이 돋보이는 시간이라 서로 알아가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높은 고스펙이 아니라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진학하세요. 전국 수험생 여러분,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